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할 전망인데 카페 내 취식 허용 카드는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남구 신정동의 한 사무실. 도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6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주택에서 모인 5명과 4일 아파트에서 파티를 벌이던 청소년 5명도 각각 적발돼 울산시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11월과 최근 전국 감염 양상을 비교해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은 줄고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에선 최근 선교단체와 교회발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명절에 대비해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발표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식당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늘리는 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